빨리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에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뮤직큐는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드디어 이분을 네. 이렇게 여러분께 모시게 됐네요. 싱글 앨범으로 돌아온 저의 소식 메이트 이성종.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막내 이성종입니다. 솔로 가수 이성종으로 돌아왔어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뭐. 여기 좀 빵빠레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즈 장난. 이런 게스트 처음 봤죠. 아유, 그럼요. 누나 너무 사랑합니다. 아우, 사랑합니다. 우리 성종 씨는 파워이라서 우리 PD님 이제 이해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런 친구예요. 원래 이래요. 당황하셨죠? 네. 괜찮으시죠? 네. 예, 파워 이 성향을 가진 네. 예, 우리 인피니트의 막내지만 지금은 이제 싱글 앨범으로 돌아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아니, 작사를 이번에 네. 또 다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예. 이제 완전 그냥 단독으로 예. 작사를 했는데요. 네네. 진짜 열심히 팬분들을 생각하니까 5분 만에 가사가 그러니까. 써지더라고요. 금방 또 그냥 쉽게.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우리 쫑푸들과 인스피릿을 너무 사랑한다. 그렇지. 생각이 들었죠. 아니, 그래서 네. 인스피릿으로 항상 하다가 네네네. 이제 쫑푸라는 것도 너무 귀엽잖아요. 네, 쫑푸요. 네, 쫑푸. 그니까 이 쫑푸 어떻게 팬덤 이름을 네네네. 예 쫑푸로 하고 싶어요? 아니면 또 다른 거 한번 받아볼까요? 받아보고 싶어요? 네, 오늘 한번 실시간으로 갑자기 떠올랐지만 네, 오늘 네. 많은 팬분들이 보고 계실 테니까 예, 샵 1077 50원 유료 문자로 예 아이디어 있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쫑푸도 마음에 들지만 네. 혹시 또 다른 팬덤명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레몬사탕 네네네. 정말 우리 성종씨하고 레몬사탕은 지금 10년째 10년째 예, 10년째 뗄래야 뗄 수 없는 여기 레몬사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오자마자 여기 있는 피디님 작가님인데 그 특히 소연 누나를 드리고 싶어서 감사해요. 제가 소연 누나한테 따로 레몬사탕을 드린 적은 없더라고요. 없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너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워 2이신 네. 분들만 좀 받을 네,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아이기 때문에 사실 기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쵸. 근데 오늘 드디어 받았습니다. 네네, 드디어 받았어요. 네. 네. 아, 성종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청량한 곡으로 컴백을 해서 맞아요. 이 레몬사탕 이미지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청량청량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요. 누나 혹시 고막 괜찮으세요? 아, 고막이 녹지 지금 않았어요? 녹았어요. 지금 한쪽 고막이 녹아가지고 여러분 네네, 네. 이렇게 누나 잘 받아주십니다. 아니, 굉장히 네. 미성이고 이렇게 청량한 목소리라서 네, 맞아요. 예전에는 파트가 이제 팀을 하다 보면 어떤 파트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맞아요, 정해져 길게 있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네, 파트를. 근데 그쵸. 이제 솔로 싱글이기 때문에 우리 성종 씨 파트를 길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아니 근데 팬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저 어떤 계기로 내가 좀 작사를 이번에 해서 이 곡을 첫 곡으로 내야 되겠다. 첫 곡으로. 네, 사실 첫 발걸음은 네. 조금 더 신경을 쓰잖아요. 신경 너무 쓰이고 그쵸? 네, 제가 진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곡을 대표님이랑 100곡 정도를 받아서 거기서 선별했어요. 야. 그래서 처음엔 원래 댄스곡을 가려다가 예. 반전 있게 팬분들의 좀 진실성을 좀 들려드리자 해서 예. 뮤직비디오도 찍지 않고 정말 음악으로 귀로만 들을 수 있게 그래. 듣는 음악입니다. 네, 듣는 그래서 음악이요. 라디오라는 매체하고는 너무나 잘 맞는데 찰떡이죠. 그래도 이제 인스피린 마음에서는 아니, 뮤직비디오를 영상을 좀 만들어 주지 하는 아쉬움이 많아요. 아쉬움이 있죠. 예. 아까 이제 제가 방송 전에 누나와 이제 인사를 했는데 소연 누나와 예. 누나가 뮤직비디오 꼭 찍어주지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쉬웠어요. 맞아, 내가 찍었었어야 되는데 다음번엔 진짜 예. 멋있게 한번 아름답게 찍어보겠습니다. 아, 우리 성종 씨는 뭐 어떻게 네. 찍어도 아름다운 친구인데 정말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싱글 앨범에 여러분 포토카드가 네. 여러 장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맞아요. 많이 이렇게 네 장. 네, 그래서 이제는 또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싱글 앨범 이렇게 작게 또 앨범을 맞아요. 내는 게 김재환 씨 때도 제가 받았었고 이제 이렇게 작게 앨범이 나오거든요. 네, 포카 앨범이에요. 네, 포카 앨범인데 포카 앨범. 포카가 많이 들어 있어서 더 네. 좋은데. 그리고 스티커도 있고. 그렇죠. 스티커. 네. 네. 그리고 저거를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놨어요. 제작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작게. 작게. CD보다도 훨씬 작아졌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10초씩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영상을 나중에 하나 너무 이렇게 좋아요. 포카 총 몇 장? 저는 4장이지만 네.
몇 장 정도 촬영하셨어요? 한 10장 되나요? 한 20장 촬영했나? 아. 진짜 많이 촬영했어요. 근데 안 네. 가지고 계시죠? 저는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치. 네, 회사가 아마 사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네. 우리 그 인스피릿 우리 쫑푸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한 10초씩 얼굴을 이렇게 계속 사진을 한 20장을 네. 하면은 스크린샷으로 네. 그러면 이제 뮤직비디오가 네. 탄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아, 근데 우리 인스피릿 쫑푸 여러분들 이런 거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시죠. 네, 여러분 요런 그 여러 개 네. 붙여가지고 한 10초씩 영상 나오게 네. 해서 예 타이틀곡 그 영상을 좀 만들어주시면 맞아요. 더원 많이 예.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났다가 갑자기 생각이 잊어버렸는데 아 누나 예. 저 앞머리 잘라봤는데 어때요? 네네. 덧머가 저는 더 좋아요. 아 덧머가 더 좋아요? 예, 저는 좋아요. 아. 예, 저 왜냐면 새로운 네네. 모습이고 그렇죠. 항상 이렇게 머리를 까고 길었었잖아요. 예. 누나 만나서 작년에 네, 그렇죠. 예. 저는 덧머 찬성인데 아 덧머가 좋아요. 예, 주변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니 다 소연 누나처럼 팬분들이 덧머를 원해서 예. 제가 한 거거든요. 네 좋아요. 근데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죠. 아 그렇구나. 오늘 정말 좋습니다. 진짜 그러면 카메라 이렇게 줌 좀 살짝 당겨주세요. 클로즈업샷으로. 아, 클로즈업샷으로. 네, 이렇게 한번 있어볼게요. 블링블링을 보여드려야 그렇죠. 되니까. 이 블링블링이 여러분 네네. 요즘에 이거를 김우석 씨가 제 기억이 맞다면 우석 씨도 이렇게 블링블링한 걸 했는데 네. 조금 위치가 다르긴 합니다. 블링블링. 예, 우리 성종 씨 아이디어인가요? 이 네. 줌 밑에. 제 아이디어고 또 원장님께서 네. 한번 붙여보지 않을래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꽃도 붙였다가 보석도 붙였다가 오. 이건 다이스키거든요. 네. 스와땡 다이스키. 네네네. 네, 그거 붙이시고 뭐 여러 가지 붙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있어요. 꽃잎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수트만 아니면 예. 꽃잎 하려고 하다가 아. 수트여가지고 예. 이렇게 약간 다이아몬드 같은 느낌으로 두 개 붙여봤어요. 여러분 나중에 꽃잎도 이제 기회 되면 또 이렇게 붙인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다이아몬드랑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리죠. 누나도 화이트잖아요. 화이트. 맞아요. 화이트. 네, 예. 우리 마음이 맞았어. 마음이 통했습니다. 네. 아니 팬덤명이 많이 왔는데 네. 제가 읽어드릴 게 느낌 오는 거를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봐볼게요.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9434님이 레몬사탕, 오, 레몬사탕. 레사. 9145님이 팬클럽 이름은 레몽 어때요? 성종이랑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그래서 오. 미래의 내 그리고 꿈꾸는 사람들의 꿈몽. 그래서 레몽. 레몽도 되게 느낌 있네요. 이것도 괜찮죠. 네. 4182님 성종이니까 성, 캐슬. 캐슬. 그리고 종이니까 벨. 벨. 그래서 캐슬벨 이렇게 그렇죠. 캐슬벨도 나쁘지 않네요. 성종 네. 그리고 9218님 어니언종 어때요? 까도까도 양파같이 계속 나오는 성종씨의 매력이 미친듯이 귀여워서 어니언종 어, 네. 귀엽다. 어니언종도 괜찮죠. 네, 어니언종도 괜찮네요. 귀엽고 김강수님 성종신계약 그러니까 성종이니까 성종신계약 계약. 그러니까 종신계약. 종이랑 종신계약인데 그렇죠. 성을 붙여가지고 네네 성종신계약 이렇게 이것도 예 귀엽고요. 되게 귀엽네요. 3024님은 스파클링 어때요? 상큼함이 있어서 스파클링 시원해주는 성종 목소리와 얼굴 춤이 좋아서 네. 스파클링 스파클링도 나쁘지 않네요. 박혜은님이 명랑소년 성종기 이거는 연배 좀 있으신 분이야. 왜냐면 네. 여러분 옛날 드라마에 명랑소년 성공기라고 이거를 아시는 분이어야만 이거 네. 이제 패러디를 하신 거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장나라 씨, 장나라 씨가 주연 나도 여자랍니다. 맞아요. 그 곡입니다. 예. 맞아요. 명랑소년 네. 성종기 이렇게도 보내주셔서 읽어드린 분 중에 세 개만 골라주시면 선물 네.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네. 일단은 9145님 레몽. 레몽 괜찮아요? 레몽 괜찮고요. 그 다음에 김강수님 네. 성종신계약. 이게 또 괜찮아요.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네, 느낌 있고요. 네. 또 마지막에 또 라떼의 느낌이긴 하지만 오. 우리 박혜은 씨 네. 명랑소년 성종기. 그래 이것도 괜찮아요. 네, 박혜은 세 분께는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아. 네 나중에 이제 여러분 또 와주 보내주신 것들 많으니까 이제 성종 씨한테 예 제가 이제 성종 씨 다 보실 수 있거든요. 네, 다 보실 수 있어요. 보고 나중에 또 어떤 게 좋을지 네. 예 그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뮤직큐 퀴즈가 나가는데요. 성종 씨가 직접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퀴즈입니다. 퀴즈이죠. 퀴즈가 여기가 어디지? 몇 페이지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요? 아, 알겠습니다. 이거군요. 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소식자 박수영과 성종은 가을엔 가을을 타서 안 먹고 겨울엔 추워서 안 먹고 그죠. 봄엔 봄 타서 안 먹는다. 네. 그럼 여름엔 왜 안 먹는 거야? 묻자 박수영과 성종은 귀엽게
뭐라고 했을까요? 네, 6277님이 만들어주신 퀴즈라서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이 선물로 가고요. 네네. 자, 귀엽게가 힌트입니다. 자, 이게 귀엽게. 저희가 다 이유가 있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못 먹고. 맞아요. 예, 봄에는 또 봄 타서 못 먹고. 예, 이런데 여름에는 우리가 왜 안 먹을까요?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맞아요. 이 노래 제목이 정답인데요. 귀엽게 말했어요. 네. 예, 귀엽게 말했으니까 그게 힌트가 될 테고요. 정말 많이 드렸어요, 누나가. 예. 정말 귀엽게. 귀엽게. 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네. 자, 이 곡이 바로 타이틀곡입니다, 여러분.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인데요. 박소영과 성종은 여름에는 왜 안 먹을까요? 정답은? 바로 더웡입니다. 더워가지고 못 먹어요. 원래도 못 먹는데 여름에 더 못 먹어요. 더 못 먹어요. 더워가지고 땀 흘리지. 그리고 막 냄새도 올라오지. 그치. 막 찝찝하지. 그쵸. 어떻게 먹어요? 이 레몬 사탕이 보이시죠? 네, 이거, 이거 오늘 우리 소연은 한 끼예요. 네. 저도 같이 한 끼고 간식이고 저희 야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야식이에요. 레몬 사탕 하나가 우리의 야식이다. 야식입니다. 네. 네. 원래 한 중간쯤 먹다가 중간에 뱉죠. 뱉죠. 네, 다 먹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그죠? 예. 네, 다 먹은 적은 없죠.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 주셨는데 네. 세 분 백화점 상품권 받을 분 발표할게요. 9135님 주셨습니다. 네. 정답 더웡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027님 더웡. 그렇죠. 정확히 접근을 하셨어요. 네, 이영미님 더웡. 더원 성종님 노래 울큰딸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굉장히 청량하고 힐링 되는 곡입니다. 그래서 네. 여행 이렇게 영상 같은 거 편집하실 분들은 여행 다녀오고 뭐 이런 거에 이 음악을 넣으면 네.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찰떡궁합이죠. 맞아요. 네. 오답이지만 또 이분들 비슷하게 접근을 하실 거 재미있는 오답이라서 유현아님 주셨습니다. 성종과 박소연은 왜 못 먹을까요? 아... 더 먹어서 배불러. 그러니까 배불러서 못 먹은 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린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니까. 맞아요. 배부르니까요. 그래서 이진아의 배불러. 요걸 주셨고요. 네. 그리고 최희정님 주셨습니다. 네. 오렌지 캐러멜의 아잉. 아. 귀엽게가 힌트였어요. 그래서 아잉. 아잉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잉. 예. 아쉽다. 더웡. 정답은 아니었지만 네. 아잉도 정답 처리해드립니다. 예, 재밌는 정답이라서. 그쵸? 현주님 주셨습니다. 네. 원타임의 핫 뜨거 핫 이건가? 네. 맞아요. 핫 뜨거 핫. 이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못 먹는다. 더워서 못 먹고요. 그리고 박혜영님 주셨습니다. 원더걸스의 So Hot 아닐까요? I'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너무 잘 어울린다. 우리 성종 씨 정말 걸그룹 예전에 댄스 네. 진짜 많이 했었는데. 지존이었죠, 지존. 지존이었는데. 지존이란 단어 안 쓰죠, 누나. 요즘에 옛날 사람인데. 아니 근데 정말 최고였거든요. 아, 최고였죠, 누나. 냅다 여기 지금 여기는 SBS면 MBC 가서 예. 이 MBC 탁자 MC 탁자에서 막 눕기도 하고. 맞아요. 한번 보면 다 외워가지고. 네. 지금도 안무 습득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쵸,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좋죠. 걸그룹 음악 전주가 나오면 아마 이제 많은 네. 것들을 외울 수 있고. 다 외울 수 있죠. 읽어드린 네 분께는 오답이지만 선물이 가고요. 네. 요즘 눈여겨서 보고 있는 안무 있습니까? 요즘? 저는 조금 지났지만 네. 스테이시의 테디베어. 테디베어. 너무 귀엽고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또 기억에 요즘에 남는. 기억에 남는 네. 노래가 또 카라 선생님들의 네. When I Move. When I Move.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니콜라랑도 라디오를 한번 같이 했는데 네네. 같이 춤췄었어요. 아, 네, 너무 잘하죠. 네. 챌린지에 도전하신 거죠. 맞아요. 여러분 영상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실 수 있어요. 걸그룹에 특화된 친구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 그리고 또 빌리 친구들도. 이번 거. 네, 이번 거. 근데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엄청 세요, 네. 이번에. 츠키랑 제가 블랙펑크를 작년에 문명특급에서 같이 했어가지고. 맞아요. 블랙핑크 아니고 여러분 블랙펑크입니다. 블랙펑크 in your AI예요. 그래서 같이 했어가지고 네네. 그 기억이 많이 남아요. 은비랑 권은비 맞아요. 친구랑 쯔키 친구가 예,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 빌리가 요즘에 지금 무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여러분 빌리의 무대 많이 사랑해 네. 주시고요. 만감부. 인피니트 성종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백 듣고 와서 네. 4부에는 듀엣하는 시간이 있어요. 오, 기대가 되는데요. 아, 이거 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 듀엣, 제가 잘해야겠어요. 아, 예. 제가 듀엣 큐 이어드릴게요. 눈웃음이 하늘 아래 거리까 헤어진 지 한 시간.
아이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안감 박소영과 이성종이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뮤직 듀엣 큐. 아니, 성종 씨하고 제가 네. 소식자로는 우리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고 너무 많이 했죠. 작년에. 작년에 정말 많이 했었고 많은 것들을 먹고 했는데 먹고 방송도 많이 하고 또 그랬는데 허밍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허밍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죠? 그렇게 13년 14년 눈을 알았는데 허밍을 해본 적이 없었고 네. 아무도 저에게 허밍을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네. 허밍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미성의 성종 씨와 예, 또 저는 동굴 저음입니다. 제가 저음인데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미성이니까 누나가 저음이면 너무 어울려요. 아, 그래요? 그럼 그냥 저음으로 편안하게 허밍 편안하게. 할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성종 씨와 제가 허밍을 해드립니다. 이 멜로디 라인만 듣고 누구의 어떤 곡인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셔야 돼요. 같이요. 네. 시작해볼게요. 근데 이건 다 줬다 누나. 다 줬어요? 이 멜로디는 네. 청취자분들 라떼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다 알아요? 그래서 알 수밖에 없어요. 아, 모르면은 이거는 네. 찬물 세수 한번 하고 오셔야 돼요. 아 진짜? 네, 화장실 가셔서. 아, 자신감 뿜뿜인데. 아니 어떻게 정답 좀 오고 있습니까? 안 오는 거 아니야? 정답 오고 있대요. 아 진짜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 전이 멜로디만 네.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박자가 제가 엉망으로 지금 막 박자가 네네. 엉망진창이었는데 근데 멜로디는 정확하셨어요. 아 정확했어요? 네 멜로디는 정확했어요. 아, 너무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건 국민송입니다. 이건 프로포즈 하면은 네. 정말 바로 떠오르는 곡이라서 맞아요. 자 누구의 어떤 곡인지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나갑니다. 인피니트 추격자를 띄워드렸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추격하고 싶네요. 네, 이 네. 활동할 때 러브게임 또 왔잖아요. 같이 하고 네. 이 안무 또 안무 또 이제 허벅지 쓰기가 저희가 원조잖아요. 인피니트가 예. 맞아요. 예, 원조 많았죠. 원조 너무 많았죠. 예. 아, 옛날 또 생각이 나네요. 너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예. 여러분들 갑툭튀 이야기인데 예. 혹시나 전화가 오면은 예. 박수영 러브게임 너무 잘 듣고 있다고 아. 네, 잘 이야기해주세요. 그래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됐죠. 오늘 네, 시작됐어요. 화요일 오늘이죠. 네,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그래서 네. 여러분 혹시 전화 받으면 박소현의 러브게임. 러브게임. 네, 사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탁해요. 네. 자, 이제 정답자 발표할게요. 아, 네. 오답자 먼저 발표해볼까요? 그럴까요? 왜냐면 우리의 이 멜로디를 듣고 9815님이 주셨습니다. 네. 찬물에 세수하고 왔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감을 못 잡으셔가지고 찬물에 세수를 하셨네. 두 번 하세요, 두 번. 문자 재밌었습니다. 네. 7684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렇네. 여기를. 네. 이거 어떻게 할지? 이거를. 아 누나 거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나? 그렇죠. 네. 내가 늘 끝까지 책임질게. 이 부분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뒷부분을. 맞아.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마음이 또 순수하신 분이고. 네. 강민재님. 네. 동구바 가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그래 몰라. 몰라. 미안해 너무 라떼라서. 누나 이거 어떻게 돼요? 동구바 가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이거 동요입니다. 동요. 동요군요. 아, 그러니까 우리의 멜로디를 듣고 동요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리고 7989님 옹달샘 주셨는데 이 곡 혹시 알아요? 아 기프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이 왔죠? 나도 약간 음이 달라졌네. 맞아요, 맞아요. 누가 와서 먹나요? 맞아요, 맞아요. 뭐지? 이거 맞아요. 이 곡으로 들으 그러니까 굉장히 맑고 청량하게 네네. 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 그리고 다 방금 당황하신 거 아니죠? 당황했어요. 당황했어. 나 순간 이게 맞나? 예, 네, 당황했어요. 네. 다월함님은 제국의 아이들의 아이들 후유증? 후유증을 보내셨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냥 하염없이 서글퍼져 맞습니다. 네, 이걸로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종현님은 틴탑에 네.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맞아요. 같아요. 이렇게 예. 들으셨습니다. 박수진님이 작곡 천재 이성종. 크크크크크크. 감사합니다. 예.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문자 세 분 뽑아주세요. 그럴까요? 예, 비슷하게 좀 근접하신 분. 네. 아 일단은. 네. 당신은 사랑받기 7683님 네,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옹달쌤 그거 뒤에 멜로디를 몰랐기 때문에 아. 7989님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박수진님 작곡 천재 이성종 감사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이 선물로 가고요. 정답을 성종씨가 직접 네. 불러주세요. 불러드릴게요. 네. 네, 천유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내가 널 사랑해 oh, 내가 널 걱정해 oh, 네, 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국민송을 모를 수가 없죠. 없죠, 없죠. 천유리님이 내꺼 하자 인피니트 정확히 맞춰주셨고요. 김찬우님 주셨습니다. 네, 내꺼 하자 인피니트 서윤아 너 내꺼 하자 제발 안 되겠니 난 이라고 보내셨습니다. 서윤아라고. 아 서윤아. 예. 이건 뭐 고백인가요? 찬우씨가 지금 이 라디오를 오. 이용해서 고백을 네네. 하신 것 같아요. 실명을 바로 밝혀주셨습니다. 네. 예, 두 분의 사랑, 우정 또 네. 응원할게요. 네, 러브게임이니까. 네네. 1172님. 네.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청취에도 1위 하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께도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갑니다. 또모거님이 주셨는데요. 성종씨 오늘도 설마 삶은 계란 하나만 먹고 온 건 아니죠? 제일 많이 먹어본 건 무슨 음식 몇 젓가락 드셨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렇죠. 한 그릇 네. 두 그릇으로 세질 않아요. 세지 않아요. 몇 젓가락으로 셉니다. 맞아요. 예. 젓가락 몇 숟가락 그렇죠. 셉니다. 그렇게 세는데 예. 오늘 요즘에는 좀 드시죠? 좀 먹었어요. 그래서 증량을 네. 한 7kg 했어요. 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증량을. 근데 운동도 하고 좀 근육량도 늘은 것 같아요. 네. 운동도 같이 하니까. 아, 네, 그래서 살컵을 하셨네. 살컵을 했죠. 오. 근데 제가 오늘 먹은 건 사실 오늘은 많이 안 먹었어요. 그 아. 삼각김밥 하나? 예. 전주비빔? 많이 드셨네. 많이 먹었죠. 한 개를 다 드신 거면 많이 먹은 거죠. 우리는 사실 그 맞아요. 삼각김밥을 다는 못 먹거든요. 그걸 우리 사실 3등분해서 아침 한 등분, 예. 점심 한 등분, 예. 저녁에 한 등분해서 하나를 먹잖아요. 그렇죠. 뭐 그 정도 예. 먹죠. 어쩔 때는 그 안에가 네. 참치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비빔밥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있고. 그 안에까지 진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 그 머리부분만.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접는 경우도 있는데 한 개 드셨으면 많이 드셨네요. 진짜 이제는 소연이 이길 수 있어요. 아. 예전에 제가 그때 누나랑 예. 같이 밥 먹는 언니들 했을 때 예. 졌는데 예.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아, 근데 7kg 증량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네. 제가 질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이. 충격이죠. 충격. 충격입니다. 지금 만약에 먹는다면 삶은 네. 계란 몇 개 정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리하면? 지금은 무리하면 그래도 3개 정도는 먹을 수 있지 무리하면 3개 정도. 예. 한 2개 반? 예. 네, 솔직히 2개 반? 아, 그렇네요. 네네. 예, 7kg 증량한 성종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928님 라송은 아바라만 먹는데 성종씨는 무슨 커피 좋아하나요? 전 커피를 안 마셔요. 그러니까. 저는 레몬 에이드만 마십니다. 맞아요. 이성종은 뭐다? 레몬, 레몬. 사탕이다. 네, 그놈의 레몬은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저 아마 무덤 들어갈 때도 레몬 사탕을 이렇게 안에 들고. 들고. 아, 그리고 저는 레몬 이렇게 레몬 꽃을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 레몬에도 레몬 나무에 꽃이 피거든요. 그래요. 제가 그 빌리 치키가 네. 치크 친구가 네. 그 저한테 레몬나무 선물 준 적이 있어요. 제가 라디오 했을 때. 그러니까 레몬트리라는 네. 노래는 아는데 실제 네. 그 나무가 뭐 있어도 우리가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꽃이 피는지를 몰랐어요. 꽃이 피고요. 열매가 오렌지 색깔이더라고요. 노란 색깔이 아니에요. 이번에 오렌지가 컨셉입니다. 네, 이번 맞아요. 싱글 앨범. 예, 오렌지 컨셉입니다. 네. 아, 그래서 요 꽃이 좋아요. 레몬트리의 꽃이. 네, 레몬꽃 너무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이제 또 막 팬미팅 하고 할 때 네. 아, 한번 이제 언젠가는 그런 오렌지로 그쵸 레몬트리의 꽃을 좋아한다고 그쵸. 하셨으니까 네. 언제면 귀에 또 꼽거나 한번 하셔야 해봐야겠어요. 되겠네요. 레몬꽃도 여기 붙이고 네. 약간 귀에도 레몬 약간 귀걸이도 좀 하고 네네. 아니, 옷을 약간 레몬 느낌으로. 색깔로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오렌지도 괜찮고 오렌지도 괜찮고. 예. 아니 왜냐면 팬미팅을 했었잖아요. 3월에. 맞아요. 3월에 했었죠. 그 좀 비하인드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때 이제 네. 첫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맞아요. 더원이라는 곡을 예. 첫 공개를 했고요. 그때 좀 갑작스럽게 공지도 일주일 전에 해가지고 팬분이 좀 당황스러우셨을 네. 것 같은데 그만큼 무대는 너무 열심히 했고 또 더원을 최초 공개를 했기 때문에 팬분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좀 뿌듯하고 그때 오히려 에너지를 받고 갔어요. 누나. 그래요. 제 눈빛에서 느껴지죠. 네. 진짜 진실함이. 맞아요. 네,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첫 공개로 들었을 때 그
이스프릿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너무 설렜을 것 같고 그 순간이 많이 또 기억이 날 것 같고 너무 기억이 남고 제가 그날 꿈을 꿨어요. 예. 요즘 꿈을 잘 안 꾸는데 예. 그날 또 팬미팅 또 하는 오! 더원을 부르는 꿈을 꿨어요. 아~ 그래서 일어났는데 깨기 싫은 거 있잖아요. 예. 가짠 건 아는데 따뜻한 마음을 예. 여운에 가서 그날 이제 스케줄을 따뜻하게 할 수 있었답니다. 아니 그럼 회사 관계자분들도 듣고 계시고 또 할 텐데 네네. 우리 팬미팅을 조금 자주 해주시면 어떨까? 네, 너무 좋죠. 있어서. 네. 사실 제가 이제 한 몇 달 뒤나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공지가 나가진 않았지만 이제 솔로 또 공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짝짝짝짝.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네. 또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예, 또 드레스 코드가 또 레몬이 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레몬. 예, 노란 거, 네, 노란. 그런 것도 이제 준비 예, 저희가 또 한번 해볼게요. 너무 좋아요. 네. 마음 따뜻해진다. 팬미팅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AI 가사 낭독 퀴즈 이어갑니다. 오늘 스페셜 게스트 이성종 씨가 가사를 읽어드리는데 여러분 감정 없이 AI처럼 읽어드려요. 가사만 듣고 가수와 제목을 맞춰주세요. 네. 아, 너무 외롭다. 나는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자, 힌트를 끝에 대에로 드렸습니다. 네. 자, 누구의 어떤 곡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주시면 되고요. 힌트송 나가요. 난 그런 너를 두고도 사랑이 온지 몰랐어. 너 떠나가는 김조한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힌트송으로 드렸습니다. 저희가 힌트송으로 드렸는데도 오답이 많이 왔습니다. 정말 오답이 많더라고요. 아 송나은님 주셨습니다. 네, 싸이 댓댓 다다다다 댓댓 이거 아까 마지막에 대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에 제가 대에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힌트를 드렸는데 이제 그게 오! 싸이의 대뜻이구나. 싸이의 대뜻에 너무 외롭다는 가사는 없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요 분이 접근을 조금 다르게 하셨고요. 네. 김선영님. 대에에? 그럼 성시경 좋을 텐데. 나나나, 나나나, 나나. 가사를 몰라요. 좋을 텐데. 여기도 대가 나오고, 아. 거기도 아마 뭐 외롭다 이런 가사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하게 접근하셨습니다. 안병영님. 네. 웨토리아 시엠블루. 웨토리아, 웨토리아, 따라데르라따뚜. 요거는 외롭다라는 결정적 힌트가 이제 나왔기 네.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신 거예요. 웨토리아로. 아, 아쉽네요. 예. 홍혜진님. 외로워도 슬퍼도 아, 나는 안 울어. 된장미소녀의 캔디. 아니 동요는 잘 모르면서 이건 또 정확히 아시네요. 이거는 기억이 나요. 이거 굉장히 옛날 곡인데. 왜냐면 캔디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레몬 캔디. 그런데 그래서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인연의 네, 네. 곡입니다. 오답이었지만 읽어드린 네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이 갑니다. 갑니다. 자 오늘 정답은 김조한 사랑에 빠지고 싶다 였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김조한 씨의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가 힌트송으로 나갔는데요. 맞아요. 3427님 주셨습니다. 김조한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이거 우리 쫑이가 팬미팅에서도 불러주고 그렇죠. 커버해줬던 곡이에요. 네, 맞아요. 제가 맞아요. 커버했던 곡이죠. 네네. 0501님. 네, 김조한 사랑에 빠지고 싶다. 진짜 제발 봄은 외로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7992님. 김조한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퇴근길이 너무 외롭네요. 벚꽃 떨어지는데 같이 가고 싶은 친구가 필요해요. 네. 저희가 있잖아요. 러브게임이 있습니다. 러브게임과 함께 혹시 벚꽃 구경 가러 꽃놀이 뭐 좀 네. 가셨는지. 전 저번 주 일요일 날 부모님이랑 엄마 아빠와 한강에 가서 망원지구 쪽에 맞아요.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그 사진을 봤네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또 산불이 인왕산에서 서대문구 쪽 넘어오는 맞아요. 바람에 헬기가 그 앞에 한강에서 망원지구에서 푸더라고 실제로. 아, 그래. 네. 그래서 헬기가 거의 7시간 정도 걱정?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빨리 진화가 돼야겠다 기도하면서 네네. 진화가 빨리 됐더라고요. 아, 예. 그렇군요. 맞아요. 여러분 그 인별그램 하시는 분들은 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성종의 Beside Me 이 곡을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저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SBS 드라마 스페셜에 맞아요. 곡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Beside Me라고 제가 이제 갑툭튀 간호사라고 OST를 불렀고요. 그 드라마에 SBS 제가 주인공 맡았던 네. 스페셜 드라마였습니다. 맞아요. 2018년도에 방영이 됐죠. 2부작으로. 네, 2부작으로. 그래서 네. 앞으로도 드라마 네. 하고 싶죠? 해야죠. 네. 저 학생 역할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생 역할. 얼굴이 너무 10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이제 하이틴 영화나 하이틴 드라마를 꼭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이제 관계자 배우 이성종으로 나와야죠. 그렇죠. 관계자 여러분 우리 이성종 씨 앞으로 드라마 제작진들 연락 주시고요. Beside Me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네. 넌 너무 아쉬워. 그리고 전 누나처럼 진짜 방송을 이렇게 오래도록 하고 싶어요. 누나가 진짜 저의 롤모델이고 아이고. 너무 좋은 진짜 선배님입니다. 누나처럼 열심히 할게요. 강정 씨 우리 오래오래 함께 네 함께해요. 평생 합시다. 사랑해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모르겠지만 너를 바라볼 때면 나도 모르게 미소에 홀려 Stay with me Beside me 내 품이 가장 편한 곳이 돼줄게 Stay with me 에러 에러 에러